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브룩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취미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광고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크리에이터로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직장인의 급여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사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인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거를 회사에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나와 친한 직장 동료들끼리는 내용을 공유해도 진짜 회사라는 그 조직에 내가 바로 유튜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뭐 부끄러워서 뭐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8% 정도가 회사 또는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의견이 56% 정도가 되고요, 부업으로 인한 업무 지정 및 핀잔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도 32.7%로 적지 않은 수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 직원이 유튜버라고 한다면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뭐 팀장님이나 중간관리자 혹은 사장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본 내용에 앞서서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에 나의 컨텐츠를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요. 뭐 몰래 개인 채널에 답글을 달거나 회사에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손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유튜브 내에 영상 컨텐츠를 단 한 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섭외할 수 있다는 것과 회사의 영상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영상이 대세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정말로 많은 브랜드사, 회사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촬영과 편집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찾는 수고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직원한테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을 해주거나 혹은 별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당 채널에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홍보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효과에 따른 비용은 해당 직원에게 뭐 다이렉트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구독자가 10만이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업로드를 해달라고 이제 설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 구독자가 1,000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보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역량이나 리소스를 조금 더 활용하고요. 또 거기에 맞게 보상만 해주기만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더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나의 유튜브 활동을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뭐 회사에 좀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직원과 회사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실화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 유튜브 하시네요 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저희 회사는 겸업이 금지라서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랬어요. 유튜브에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럼 겸업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했고 당연히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럴 거면은 오히려 이거를 감추고 숨기고 쉬쉬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회사가 잘 활용을 해서 직원과 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해당 직원이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놀 사람은 다 놀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집중해서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아시잖아요. 직장인분들이면 무조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